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동호입니다. 오늘도 우리 날마다 기막힌 새벽 잊지 않고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지금 또 부산에 와 있습니다. 우리 부산 창원 쪽에 우리 높은 뜻 교회가 하나 떠 있거든요. 그 교회 와서 그제 저녁부터 이렇게 집회를 하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 제가 묵고 있는 숙소에서 이제 녹화를 합니다. 이렇게 와서 녹화를 하면 이 뒷배경을 깨끗하게 잡는 게좀 어려워요. 이제 호텔이 여러 가지 뭐 붙어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러는데 옆면도 좀 깨끗지 않고 저게 언뜻언뜻 이렇게 우리 전기 꼽는 콘센트 박스도 보이고 고개 조금 돌리면 우리 불 켜는 조명 장치도 있고 그러는데 여러분 조금 눈에 거슬리는 거 있어도 그냥 제 말씀에 좀 집중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4장 39절에서 40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네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네 후손이 복을 받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아멘. 세상에 많은 피조물들이 있지만 그 피조물 중에 종교성을 가지고 신을 섬기려고 하는 동물은 인간밖에 없습니다. 뭐 세계 여러 곳을 좀 여행하고 특히 뭐 성지 순례도 하고 이렇게 많은 곳을 다닐 때 옛날 유족들은 대개 신전과 관계가 있더라고요. 곳곳마다 신전이 있고 그것이 유물이 되고 또 관광 코스도 되고 그러는데 이번에 캄보디아 앙코르와트도 보고 오니까 그게 다 신전이더라고요. 캄보디아 사람들은 뱀을 섬겼던 것 같아요. 다 뱀의 형상이 참 많았고요. 그게 다 신전이었는데 사람들은 자기보다 조금만이라도 힘이 있다 생각하면 모든 것을 다 신으로 섬기고 그 신의 힘과 능력을 덧입어서 자신의 삶을 살려고 하는 것이 있었죠. 뭐 태양도 신이고 달도 신이고 별도 신이고 큰 바위만 봐도 신이 되고 오래된 나무 가 신이 되고, 캄보디아처럼 큰 뱀도 신이 되고, 코끼리도 신이 되고, 소도 신이 되고, 그러는데, 자기보다 좀 강하다, 힘이 있다 생각하면 거기 의존하는, 그것에 의존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제 사람들에게 신이 하나가 아니고 여럿이 되죠. 다신적인 이제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를 앞두고 준비시키는 거예요. 이제껏 살아온 모든 일을 되돌아보게 하면서 꼭 지켜야 할 교훈들을 자기는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할 테니까 유훈처럼 교육하는 것인데 핵심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다른 신은 없다. 이제껏 오면서 이방인들이 이방 신을 섬기는 것들을 봤는데 거기 흔들렸거든요. 그런데 그 하늘에도 신은 없다, 땅에도 신은 없다, 신은 오직 우리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길 때 우리가 복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땅에서 안전하게 오래 복되게 살리라.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 내용입니다. 일본의 선교가 참 어렵다는 얘기를 참 많이 해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면은요, 일본 사람들에게 전도를 주를 그룹하면 그 함부로 버리지도 않고 잘 받고 받아들인답니다. 그래서 전도하기 참 쉬운 것처럼 생각하는데 받아들이는데 안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본에서 여기는 다신교거든요. 뭐 신이 800만 신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800만 신 중에 예수님을 하나로 받아들이는 게 하나도 어렵지 않은 거예요. 그냥 신으로 인정하는데 유일신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800만 신 중에 하나로 받아들이니까 도리어 전도가 더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한국도 따지고 보면 오랜 역사가 다 다신교 문화거든요. 우리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해도 신이고 강도 신이고 바다도 신이고 달도 신이고 별도 신이고 뭐다 모든 것이 다 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본하고 똑같은 그 종교성을 가졌는데 여러분, 우리 한국에는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는 기독교가 세계 선교 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성공적으로 뿌리를 내린 나라예요. 그리고 우리 개신교나 천주교가 들어왔을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천주교와 개신교의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은 한 분이다라고 하는 강한 믿음이었어요. 천주교인들도 많이 순교를 당했죠. 개신교들도 순교 많이 당했죠. 이유는 단 하나예요. 하나님은 한 분뿐이다. 다른 신 섬기지 않으려고 하다가 천주교인들은 제사 거부하다가 많이 순교당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조상도 부모도 죽으면 신이 된다고 생각해서 제사를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그 제사 드리는 일은 조상 신을 섬기는 것이었어요. 근데 기독교 천주교가 들어오면서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 하는 그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제사를 거부하다가 이 미풍양속을 거스리는 못된 사람들이라 해서 엄청나게 죽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굴복하지 않고 그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 지키기 위해서 수도 없는 사람이 절두산에서 또 목베임을 당하고 순교를 당했어요. 외장시대 때 신사참배, 그냥 뭐 동방요배 하면 되지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하는 이 신앙 하나 지키기 위해서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얼마나 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죽기도 하고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고통을 당하기도 했는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 또가 북한에 들어온 공산당들이죠. 유물론자들이니까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 박해가 많았어요. 하나님 거부하고 신앙 거부하면 살수 있는 길이 있었는데도 하나님 믿는 그 신앙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순교의 피를 뿌린 것이 우리 한국인이라 얘기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일본처럼 신이 많은, 정말 800만이나 될 만한 그런 다신교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는데 단번에 그것을 바꿔서 우리는 한은임이라고도 얘기하지만 우리나라의 고유한 말로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하느님은 하늘에 계신 신, 그래서 하느님이죠. 그런데 그분은 하나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걸더 좋아하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 기독교인의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 한 분만 섬긴다.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신앙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한국이 복을 받았습니다.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너 그렇게 하나님 한 분만 신으로 섬기면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서 너희가 오래 잘살 거야 하신 말씀이 우리 한국에 이루어진 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그런 신앙인들인데요. 여러분, 과연 한번 오늘 우리의 신앙을 돌이켜 볼 필요가 있어요. 내 신앙은 정말 유일신 하나님만 믿는 신앙인가? 생각과 마음과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실제는 다신교적인, 하나님도 섬기고 돈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고 힘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쫓아 줄 서고 끈부터 잡고 조물주 하나님보다 큰 물주 사람들을 더 쫓아다니고 이러는 신앙은 아닌가 하는 거 한번 돌이켜 볼수 있어요. 있어야 해요. 여러분, 유일신 신앙 지키는 일이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세상에 나보다 힘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손을 잡으면 나한테 실제로 도움이 될 만한 신적인 것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것을 다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우리 찬송에 있는 것처럼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섬긴다라고 하는 일이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닌데, 모세가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자기는 들어가지 못하니까 마지막 유언처럼 하는 아주 강한 당부는 하나님 한 분만 섬겨라.
우리 여호수아서 24장 15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한 말이 그거잖아요. 너희는 어떻게 하나님과 세상 신을 겸하여 섬기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옳으면 하나님만 섬겨라. 이방신을 섬기는 것이 좋거든 그 이방신을 섬겨라. 그러면서 아주 유명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성경에는 여호와를 섬기겠노라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그 말의 핵심은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 고백은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라고 하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날기새 식구들, 돈 좋지요. 그냥 돈 같이 잘 쓰면서 살면 돼요. 동등하게 잘 사용하면서 살면 돈도 좋은 것이고, 사람도 좋은 것이고, 부모도 귀한 것이고, 모든 인간관계 다 좋은 것이지만, 절대로 그것을 우리가 신적인 내가 의지하고 도움을 받고 그래야 할 하나님처럼 섬기는 우를 부지 중에라도 범하면 하나님 노여워하십니다. 그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만 섬겨라. 너 이제껏 광야 생활하면서 겪어보지 않았냐? 세상에 이런 하나님, 이런 신이 세상에 어딨냐? 그러니 곁눈질 하지 말고 딴길 가지 말고 하나님 한 분만 섬겨라. 이게 모세의 유언적인 당부였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날기새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도 그것입니다. 세상에 가면 신처럼 의지하고 따르고 섬기고 싶은 것들이 참 많이 있지만 나만 믿고 섬겨라. 내 말만 듣고 섬겨라. 그렇게 하면 내가 허락한 땅에서, 약속한 땅에서 너희가 오랫동안 잘살 거다 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저는 하나님만 섬기는 삶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그것을 꼭 유산으로, 유언으로 남기고 싶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날기새 식구들도 세상의 헛된 신, 기웃거리지 말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그 어떤 것도 섬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섬기고 살아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 다 받아 누리는 증인 되시는 우리 날기새 가족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있습니다.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하는 백성, 40년 동안을 이끌고 온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아비 같은 심정으로, 부모 같은 심정으로, 마지막 유언하는 심정으로 중요한 메시지들을 남기고 있는데, 수많은 많은 메시지를 남기지만 핵심은 하나입니다. 신은 하나다. 하나님 한분 외에는 신 없다. 하늘에도 없고 땅에도 없고 세상에도 없다. 세상에 있는 것으로 우상 삼지 말아라. 사람으로 신 삼지 말아라.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살아라.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서 너희가 오래되고 잘살 것이다 하는 약속입니다. 하나님, 유일신 신앙 말은 쉽지만 지키고 살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우리들에게도 다신적인 그 신앙적인, 종교적인, 미신적인 본능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 이겨내고 하나님 한 분만 섬기고 살아서 약속하신 축복의 증인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요즘 신명기 날기새 하면서 계속 반복돼서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만 섬기라는 것이죠. 부모도 자식도 또 세상의 어떤 큰 사람도 권력도 돈도 하나님이 아니다. 잘못하면 그를 하나님처럼 쫓아가기 쉽다. 근데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노여워하신다.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하나님 섬기는 마음으로 혼자 독립하여 살수 있는 사람이 돈도 잘 관리할 수 있고 부모와 자식의 관계도 좋아지고 세상과의 관계도 좋아지는 것이다. 이게 계속되는 지금 날기새 신명기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한 분만 잘 섬기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우리 날개새 가족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내일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Thank you.